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하죠. 저희가 최근 들어 20, 30대들 많이 들어온다, 뭐 개인 투자자들 어마어마한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한번 뉴스 어젠가 전해드렸던 게 대출이 엄청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이런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해요. 빚투 영끌의 신용대출 광속증과 돈줄제나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쭉 한 30여 년 가까이 금융시장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아, 빚내서 막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아니, 빚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 네. 에, 돈줄제나 요 대목. 아, 에, 돈줄제나. 요 대목.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쓸 때는 뭔가 그 이 정책하는 사람들한테 소스를 받았거나 뉘앙스를 받았다는 얘기거든. 네. 아, 이거 뭔가 이게 에, 시중의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재야 되겠다. 아. 이게 걱정된다. 에? 아. 이게 유동성이 풀어서 이 경기 살리는 양의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라는 얘기를 뭔가 취재원한테 들은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 B2 영끌에 B2 영끌이란 뭐야? 이게 결코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 예. 광속 증가, 돈줄 재나, 예, 죄단 뜻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 자, 이게 방증이 뭐냐? 5대 시중은행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 달 9월 들어서 열흘새 신용대출만 1조 1,425억이 늘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용대출만? 신용대출만. 와. 시중은행이죠. 네. 그 보시면 제가 일주일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8월 말에 월간 기준으로 신용대출 규모가 5대 은행, 시중은행 기준으로 4조 755억이 돼서 이게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이래로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네. 9월 들어서 10일까지니까 1조 1,400억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3 하면 모르겠어요. 이제 하반올로 가면서 더 늘 수도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어떤 그 증가보다도 더 는 그런 신기록을 또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재 보니까 9월 10일까지 신용대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규모가 125조 4,17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급하게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출의 풍선 효과인 측면이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워낙 막으니까. 강하게 쬐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도 뭔가 은행의 이익의 원천이 뭡니까? 대출 아니에요? 네. 예금 받아서 대출하는 그 님, 순이자 마진이 사실 은행의 이익의 원천인데 네. 대출을 안 하면 은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이게 대출을 죄자니 아니 이게 시중의 유동성을 갑자기 회수하는 시그널을 아. 보여주면 네. 안 그래도 지금 자영업이다 소상공인이다 지금 엄청 힘든데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도 아니냐. 네. 지금 가뜩이나 이제 아까 뭐 식당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 이 상태에서 유동성마저 재버려? 그러면 이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푼 효과가 뭐가 있겠냐 이런 네네. 반론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지금 경기 생각하면 그럴 때가 아닌데 각국이 지금 유동성 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워낙 금융시장 내부만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가계부채 이거 너무 빨리 늘는데 그런 건데 특기할 만한 건요 신용대출을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이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요? 시중은행 가서 나 내 신용 보고 돈 좀 주세요. 이거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건 직장이 튼실하거나, 네. 그죠? 아니면 기존 거래로 신용을 쌓았거나. 마통도 여기에 들어가나? 이게? 당연하죠. 아. 마통도 신용이죠. 네네네. 근데 그런 게 많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터넷 언론에서 다른 경제 쪽에서 경제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은 또 뭐가 있냐면 카뱅도 불려갔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워낙 니네 카뱅이 막 빌려주냐? 예. 네. 아니 카뱅이라는 건 사실은 그 저 인터넷 은행이 처음부터 네. 표방한 게 뭡니까? 아 이거 데이터베이스로 이 사람 신용 아 우리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대출해 준다. 그게 사실 인터넷 네. 비대면으로 해서 인터넷 은행의 아주 최고의 경쟁력이니까 사실 그거 하라고 사실은 야 이거 니네 은행권 이거 너무 늦고 이런 저 생산성도 안 높아지니까 니네 들어가서 이거 매개 역할 좀 해 해가지고 허가해 준 거예요. 근데 야 해도 좀 너무 빨리 드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불려간 게 사실이라면 이게 좀 어지러운 상황이 된다는 네. 거죠. 그러나 이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가 주택자금 수요, 그러니까 막 신용대출로 얻어가지고 집 사고 이런 것들 핀셋 규제를 검토하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200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르고 한국 부동산이 간헐적으로 조정이 있었으면 오르는 게 네. 사실 이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건데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자산가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사람. 왜냐하면 네. 신용대출 아까 말씀드린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게 받는 거고 금리는 또 굉장히 낮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회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더 초래하는 그런 기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핀셋 규제라는 거는 저는 잘 신뢰를 안 해요. 핀셋. 네, 핀셋으로 뭐 핀셋으로 사님 핀셋으로 코털 뽑아봤죠. 네? 네. 코털 단체로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금융 규제에서 핀셋 규제라는 거는 저는 잘 신뢰를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예리한 정책이 나오지도 않고요. 눈물이 쏟아지죠. 예리하기에는 너무 이게 난마처럼 엉켜 있기 때문에 핀셋으로 그거를 딱 찍어낸다. 예. 의도대로 가지 않을까. 코털 한 움큼 뽑히면은 네. 기분 엄청 나쁘죠. 피도 날 때도 있어요. 네? 아니면 코털 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꽂히죠. 아니 제가 이제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야단 맞는 게 다시 코털 관리 좀 하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털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털이 이게 B2 영끌의 신용대출 광속증과 돈줄제나 이 뉴스가 계속 네. 며칠 전부터 나와요. 네. 이것은 만약에 금융당국에서 정말 시중은행에 신용대출을 잰다든지 이런 네. 창구에 어떤 지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 주식이 올랐던 게 우리 기업의 실적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경제가 좋아서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찌 보면 다른 나라가 할 때 우리도 동참해서 유동성을 풀어서 그 돈의 힘으로 오르고 있고 사실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조류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돈줄을 재는 어떤 액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를 얻는 일이죠. 네네. 근데 그래서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바는 있으나 또 지금 투자 쪽에서 이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정부 금융 당국의 어떤 태도 어떻게 나오느냐 네. 이 부분도 투자의 관점에서 잘 보셔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김 프로님 지금 코만 확대해서 보고 계시다고 오늘은 다 정리하신 거잖아요. 아, 이렇게 쫙 확대가 확대되니까 네. 다 정리하셨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리를 하니까. 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니콜라랑 GM 니콜라 뭐 사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GM이 아니다 뭐 적절한 실사 거쳐서 협력한 거다 이런 얘기도 아니 뭐 GM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건 뭐 이건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러면 아. 아니 내가 그냥 니콜라만 얼마만 입고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에. 그러다가 그 주주들한테 에? 뭐래요? 메리바라라고 여성 그 CEO잖아요 유명한 에. 분인데 에. 에? 하여튼 피도 눈물도 없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구조조정에 뭐 에? 그런데. 20억 달러 규모의 협력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야 GM 이거 근데 네. 어제도 권순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돈 나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공장 쓰게 해주고 기술 네, 준다는 네, 건데 네. 사실 GM 입장에서 그렇게 뭐 큰 희생을 그러나 제가 볼 때 희생이 없나? 만약에 니콜라가 사기다. 네. 아니 그 브랜드에 대한 손상이 얼마나 그쵸, 데미지가 얼마나 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야 GM 그 어려우니까 저런 야 이런 평판 리스크라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네네네.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안 했다라는 그 논리에는 전 동의를 하진 않아요. 네. 리스크 테이킹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메리바라의 GM CEO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 협력과 관련해서 적절한 실사를 거쳤다. 이건 당연합니다. 어떤 기업이 20억 달러에 대해서 이 투자 및 협력을 하면서 실사를 안 하고 그냥 사인을 해요. 우리가 2억 달러 뭐 수주를 주고 뭐 계약을 해도 아 2억 원 하더라도 다 이 가서 보려고 하죠. 아, 2천만 원만 해도 하죠. 여기도 다 배임에 대한 우려가 네. 있고 다 그럴 텐데 그건 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얼만큼 예리하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겸비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죠. 그런데 어제 사실 니콜라가 폭락세를 시현할 거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전혀 반대 효과. 11%가 올랐죠. 네, 올랐는데, 올랐는데, 그게 이제 GM에서 한마디 한 것도 있고, 뭐 10월에 네. 유럽에서 뭐 3,000대인가요? 뭐 해서 시험 운행한다. 뭐 이런 발표도 있고, 조목조목 또 니콜라에서 이 반박을 하면서 올랐는데, 지금 다시 시장을 마감하고 나서 7.63%가 빠지고 있어요. 시간 외 거래에서. 이건 뭐냐? SEC가 그 힌덴버그입니까? 네네. 거기 그 매도 보고서 이 공매도 관련된 또 이 잘못되다 사기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조사한다. 네.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콜라 갈 거 아닙니까? 네. 니콜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뭔가 이 변동성이 큰 구간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6시 46, 현지 시각으로 6시 46분 기준으로 해서 $33.09입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시장, 정규 시장 대비해서 $2.7, 그 즉 $7.54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변동성 구간이죠. 불과 네. 1시간 반 전에는 11% 올랐는데 끝나자마자 다시 7점. 그러니까 이건 뉴스에 출렁거리는 구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트레이더로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거를 지금 막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된 단계에서 이 회사가 정말 뭐가 있어 안정된 단계에서부터 테슬라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도 엄청난 수익이 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변동성 구간에 그것도 밤새서 봐야 되는데 굳이 네, 좋은 회사가 이것만 있냐 이런, 내가 이거 니콜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네, 선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투자의 태도에 대해서 네.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저라면 편안한 예, 그죠? 예. 아, 니콜라 그건 인정을 했군요. 그 동영상 조작한 거는. 예. 지누스 매트리스 편하게 자겠어요, 저 같은 갑자기요? 예. 그리고 뭔가 이제 확실한 근거가 있었을 때 판단됐을 네. 때 네. 그때 사도. 예. 뭐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그러면 편하게 BP도 먹겠습니다. 예, 그래. 먹고 사겠습니다. 아이 뭐. 자, 그런 뉴스가 있었다는 네.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가 ARM, ARM 네. 인수하면서 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네. 한국 기업들은 이런 그 인수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싹 힘은 못 쓰는 모양이에요. 아니, 어제 이제 가장 큰 뉴스가 네. 이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는 뭐 GPU 시장이 가장 탁월한 건데. 아, 진짜 살려고 그랬거든요. 네? 엔비디아? 예. 아니, 당신 맨날 그러더라. 오픈한 다음에. 이거 진짜 제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거. 왜 안 줬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로. 아직 미국 계좌를 아직 제가 안 열어갖고.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실 관심이 없으시죠, 많은 보도들이 네. 이 세계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뉴스를 이제 헤드라인으로 뽑기도 하고 제가 보더라도 야 엔비디아 이거 사고 치겠는데 네. ARM을 인수했다? 제가 뭐 이 반도체 산업이나 IT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니 최고가 최고를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GPU 시장이 네. 최고, 반도체 설계 최고가 최고를 인수했다. 네. 그러면 경쟁력이 엄청 강화돼서 우리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하고는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강자가 강자를 인수했을 경우에 카운터파티, 물론 지금은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 제조도 맡긴 바도 있고 또 수요 쳐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삼성하고 척을 져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 ARM 인수도 적어도 1년 반 이상은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 반도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 산업에서 생태계에서 지각 변동이라고 할 만한 글로벌 M&A들이 횡행하고 있죠, 지금. 왜? 아 지금 누군가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누군가는 굉장히 유리해지 양극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M&A가 있었죠. 네. 예를 들면 스웨덴의 볼보 그리고 영국의 레인지로버라든지 이런 전통이 있는 것들이 다 중국 회사로 넘어가고 인도 회사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 아 우리 현대차는 쌓아놓은 현금으로 왜 저 땅을 사냐 저런 걸 사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얼마 안 했어요. 몇 조 안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네. 지금은 뭐 몸값이 많이 비싸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왜 이 글로벌 M&A 시장에 명함을 못 내밀까? 돈이 없나? 삼성전자도 몇십조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많이 안 많이는 제가 논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포지셔닝과 글로벌 M&A 시장에서의 네. 어떤 한국 기업들의 어떤 이런 액티비티가 좀 있어야 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이번에 팔게 되는 손정희 회장은 이걸 좋은 딜을 한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이 투자는 ARM에 대한 투자는 2016년도에 있었잖아요. 네, ARM 지분을 손정희 회장이 많이 갖고 있죠. 아니 소프트뱅크가 이게 비상장이란 말이에요. 네. ARM이 75% 소프트뱅크가 75%고 소프트뱅크의 자회사격인 비전펀드가 25%, 100% 대주주예요. 아 ARM. 아 그럼요. 손정희 회장 거네. 아 그렇지. 손정희 회장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손정희 회장이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2016년도에 손정희 회장이 이걸 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320억 달러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얼마 주고 팔았냐면은 400억 달러에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가격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뭐 먹긴 먹었지.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중국 법인 같은 건 미리 팔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찰을 좀 챙겼을 거고 뭐 배당을 했을 테니까 배당도 좀 챙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산 엔비디아는요. 네. 2016년도에 주가가 물론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연초에 50달러였습니다. 지금 500달러가 넘어요. 어디가요? 엔비디아는 연초에 50달러였어요? 2016년도.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그 저기 ARM을 살 때 4년 전 주가가 얼마냐? 50달러밖에 안 하는 거예요. 10배 올랐어요? 예? 10배? 10배 더 올랐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죠. 이건 개인 투자자들을 뭐 먹여주라 그런 게 아니라 기업 활동을 할 때 이 주가가 오르면 ARM 같은 걸 2016년도에 엔비디아가 ARM을 산다? 지나가던 개가 웃는 일이에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2020년이 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차트를 보시면 네. 10배가 오른다고요. 10배가. 10배가 올라놓으니까 그래. 이번에도요. 현금 일부하고 주식 교환을 한 거예요. 네네. 손정희는 100% ARM 다 지분 다 주고 6%인가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그 경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누구 먹여주라고 주식으로 주식 관리를 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글로벌 M&A를 비롯한 전략적 포지셔닝에 엄청 중요한 거죠. 지금 아마존을 비롯해서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네.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이 글로벌 M&A 시장을 할 수 있는 게 그 주식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높기 때문에 그게 네네네.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 주식에 대한 주주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 그리고 전략적인 어떤 M&A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치 않나.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보면서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회사가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주가로 평가를 받는 것도 돈을 잘 벌어야 주가가 올라가지만 네. 또 주주에 대한 주주 가치에 대한 컨셉을 잘 네. 잡아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도 좀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맞습니다. 살짝 듭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바로 또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네.